제가 최근에 시간 활용에 대해서 성찰 겸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결론은 현재 주어진 시간에 감사하고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로 끝나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지금도 계속 흘려보내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바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매 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행복을 축적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은데, 굳이 하고 싶지 않은 일까지 하면 미래를 보장하기보단 하고 싶은 것만 하다가 수습을 해야 할 미래에 일찍 적는 것도 효율적으로 볼수 있지 않을까 궁금해졌어요.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 일찍 죽었을 때, 일찍 죽는 거를 선택한다 그러면 뭐 자살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자살을 한다고 했을 때도 자살 이후의 삶의 행복을 그럼 포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생을 100년을 살았을 때 누가 더 행복한가를 그 평균치로 볼 거냐? 아니면 그 합산으로 볼 거냐? 이것도 물론 생각을 해야겠죠. 근데 이거를 평균치로 보긴 힘들겠죠. 그렇다고 그걸 합산으로 본다 그러면 그냥 오래 산 사람이 무조건 행복하냐? 그건 아닐 거니까. 합산으로 보기도 힘들겠지만. 그러면 내가 인생에 있어서 너무 불행한 일은 가능하면 안 만드는 게 좋겠죠. 그러면서 미래의 가능성을 없애는 선택을 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게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방법이겠죠. 내 지금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게 쌓이고 쌓여서 항상 행복하다 그랬을 때 인생이 행복한 건 맞지만, 이 미래는 불행할 걸로 확신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더 미래는 없애버린 상황에서 지금을 행복하게 만들면 내 인생은 전체적으로 불행한 삶이 되겠죠.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한다 함으로써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건, 그러니까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는 실은 그 너무 짧게 보는 일이죠. 왜냐면 한글 공부가 처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글을 배우고 말을 배우는 거를 하고 싶었나? 안 해도 되면 안 해도 됐잖아요. 그쵸? 물론 누군가는 하고 싶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곤한 일이었을 거야. 힘들어. 힘들지. 무언가를 배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하지만 그것을 함으로써 우리가 거기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것에 있어서 시도할 거리가 생기는 거죠. 선택지가 넓어진단 말이죠. 이게 지금 여기서도 말씀을 했지만 우리가 생각한 대로 바로 움직일 수 있다는 면에서 특별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특별함은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에 특별한 거지. 내가 지금 이 순간을 바로 움직일 수 있다, 생각한 대로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건, 그거는 포유류의 뇌에서부터 가능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특별함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서부터는 예측이 들어가줘야 돼요. 어류나 파충류는 반사적인 행동을 하죠. 그래서 누군가 찔렀을 때 순간적인 반사를 해요. 파리는 딱 치면 날아가요. 반사 행동. 내가 지금 커피 이거 쓰러뜨리면 넘어져요. 무생물도 하는 반사 행동. 이런 수준은 특별한 게 아니죠. 인간으로서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생명체라면 하는 거죠. 반사적인 행동은.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말한 것처럼 생각한 대로 바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는 포유류가 하는 거예요. 개나 고양이한테 윽박을 지르면 얘가 도망가죠. 바로 행동해요. 먹을 걸 주면 먹죠. 하고 싶으니까 바로 행동해요. 이거는 포유류가 하는 행동. 거기에서 인간의 뇌로 넘어가면, 이건 지금 제가 말하는 건그 뇌, 우리 뇌가 가지는 뭐 진화적인 해석도 아니고, 지금 현재의 뇌, 우리 뇌가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포유류의 뇌가 이렇게 있고, 그 안에 이제 그 뭐야, 어류나 파충류의 뇌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래서 이게 뇌가, 이게 진화의 결과물이기도 하거든요. 어쨌건 그 뇌가 이렇게 세 그룹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3단계로 돼 있죠. 여기 안에 가장 밑에 이 안에 여기 이제 동물적인 반사적인 반응, 그리고 그 위에는 이런 바로바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그 반응을 하는 뇌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예측하는 게 있는데, 이 예측을 하는 뇌로 인해서 우리는 음악도 굉장히 아름답다고 감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음악이 과거에 나왔던 음과 미래에 나올 음을 예측을 하면서 그 리듬 안에서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음악을 감상하거나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예측하는 뇌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특별하다라는 것, 특별하다라는 것을 하려면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측은 지금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내 인생에서 선택지가
없어지나? 선택지가 늘어나나? 이 생각을 하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 라는 건 좋은데, 하고 싶은 것을 함으로써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되면 이건 인생으로 봤을 때 불행을 예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하고 싶은 걸 꾸준히 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인생을 설계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 매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인생 행복을 축적하는 것과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되는 건 실은 동일한 개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효율적이라는 것은 결과를 알 때 효율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효율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효율과 효과의 개념의 차이인 건데, 효율은 어쨌든 그 방법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효율을 높인다라는 거는 적은 노력을 써서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것, 혹은 우리가 어떠한 관역에다가 화살을 쐈을 때 그게 그 최대한 몰려 있는 것, 그게 꼭 100점짜리에 몰려 있지 않아도 비슷한 점수에 몰려 있게 하는, 그래서 0점 조절만 하면 되는, 그게 이제 효율이 높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단 말이죠. 따다다닥 해가지고 이제 그게 되려면 어쨌건 관역이 존재해야 돼요. 내가 관역을 나중에 바꿀지언정. 그런 거, 관역이라는 거는 뭐냐? 결국 목표예요. 미래야. 목표라는 건 미래에 달려 있는 거예요. 행복을 축적한다는 것도 내가 지금 현재의 행복을 축적한다는 건 결국 기억을 쌓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억을 쌓았을 때 그 기억을 하는 주체는 누구냐는 거죠. 행복을 축적한다는 거 좋아요. 그럼 행복을 축적한 그 행복을, 축적된 행복을 누가 누려? 순간에 내가 누리지만 미래에 내가 기억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미래에 선택지가 없이 쫓기는 삶을 사는데 과거의 행복을 좋은 기억으로 남길 수 있을까요? 그러면 미래에 그럼 일찍 죽는단 말이죠. 기억, 행복을 이렇게 행복하게 쌓고 그냥 죽어. 그럼 자살하는 시점에 본인은 행복해서 자살하는 거네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행복이 끝났을 때 그러면 자살한다? 그럼 행복이 그러면 얼만큼 끝났을 때? 쫓기고 쫓겨서 나는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어서 자살을 한단 말이죠. 선택지가 없을 때 자살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과거의 본인이 원망스러울 거예요. 선택지가 없었으니까. 선택지를 없앤 본인이 잘못을 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했지만 미래에 일찍 죽는다는 표현이 좀 어떻게 보면 좀 그런 표현의 일맥상통인 것 같아서 결국은 내 인생의 선택지를 얼마나 만들어 두느냐의 차이가 될 거예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일만 했을 때는 점점 선택지가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하고 싶은 일이라는 건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남들도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래서 경쟁이 치열해요. 보통 그래. 그래서 보통 하고 싶은 일처럼 보이는 일들은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그만큼 대우를 못 받아요. 웬만큼 해서는. 그래서 보통 하고 싶은 일은 겁나게 해야 평균이라도 돼요. 왜냐면 남들도 다 하고 싶어서 치열하게 하거든요. 돈을 적게 받아도 이미 치열하게 해.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겠다고 뛰어드는 순간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남들이 그냥 하기 싫다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한다. 경제를 공부한다. 뭐 수학, 뭐 공식을 푼다. 이런 거는 남들이 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했을 때는 대우가 좋아. 대우를 안 해주면 그런 일을 안 하니까. 경쟁이, 물론 경쟁이 있죠. 근데 경쟁이 덜해 오히려. 보통 보면 경쟁이, 예를 들어서 뭐 연극영화과, 저도 연극영화과를 지원해봤었거든요. 연극영화과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비우고 계신 건 아는데요. 거기도 이제 배우가 있고 감독이 있어요. 그래서 감독으로 들어갈 때는 실기를 안 하는 대신 수능 점수가 조금 높아야 돼요. 저는 이제 감독 그쪽으로 이제 지원을 했었죠. 그쪽으로 이제 시험을 했었죠. 근데 연극영화과 되게 멋있잖아요. 배우가 될 수도 있고 감독이 될 수도 있고 경쟁이 어마어마합니다. 웬만한 대학 그 학과보다 경쟁이 되게 치열해요. 왜냐면 하고 싶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학과가 나와서 취업이 보장되냐? 보장이 안 되죠. 당연히. 나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고 싶어 하는데. 아이돌이 된다. 엄청나게 하고 싶겠죠. 다른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해. 그래서 경쟁이 치열해요. 그래서 그 탑급이 아니면 평균으로 따졌을 때 대우가 낮아.
왜냐하면 하고 싶은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는 순간 내 인생은 굉장히 치열해질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엄청나게 빡센 경쟁이 놓일 거고, 그리고 그런 경쟁에서 또 내가 중간이라도 가려면 그런 하고 싶은 일이라는 명목하에 내 시간을 갈아 넣어야지. 그럴 각오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한다라는 건 인생을 정말로 치열하게 살고 내가 다른 여유 시간 없이 하고 싶은 일에만 매달리면서 살아야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그만큼 노력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때문에 얻어지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뭐랄까요? 그 영광의 상처 같은 거죠. 영광의 상처 같은 거지만 그러면 그 상처가 나서 고통스럽고 찬바람이 불었을 때마다 막 시리고 아플 때 그 고통을 과연 즐길 수 있는가? 그걸 즐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기 싫은 일도 하는 사람이죠, 보통.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때 그 분야로 간 사람 중에 그게 정말로 일이 됐을 때 예전만큼 즐겁다라는 거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이게 하고 싶은 일의 딜레마예요. 이게 특별하게 내가 너무 특별한 사람이라 나만 하고 싶다 그러면 괜찮은데 보통 어떤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은 남도 하고 싶어해. 그래서 그 분야는 대우가 낮아요. 어쩔 수 없어. 겉으로 보이게 멋있고 하고 싶다 이런 일들은 보통 그런 거죠. 경쟁이 치열하고 대우가 경쟁이 치열해. 그래서 뭔가 공급이 많으면 당연히 그거를 수급하는 입장에서는 자 1억 줄게 오세요. 근데 한 100명이 왔어. 1억 줘도 100명이 와? 우린 한 명 필요한데? 그러면 5천만 원만 드릴 테니까 남을 사람 남으세요? 한 10명 남았어. 우리 한 명 필요한데? 그러면 이 10명 중에서 고르는 거야. 아니면 거기서 더 값을 깎을 수도 있겠지? 아 그러면 돈 안 드릴 테니까 남아있는 여기서 계신 분 중에서 경쟁해가지고 잘하는 분만 5년 후에 해보죠. 그래도 남아. 5명이 남았네? 이렇게 되는 분야가 있다고요. 이게 하고 싶은 분야의 딜레마죠. 이게 참 근데 그래서 이게 그 그거에 뭐랄까 속으면 안 돼요. 하고 싶은 일이라는 것. 그래서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는 거 이거에 속으면 안 돼요. 누가 생각하면 누가 공부를 하고 싶겠어요? 누가 공부를 하고 싶겠어? 어렸을 때 차다못해 초등학교 때 받아쓰기를 누가 하고 싶겠어요? 받아쓰기 틀리면 혼나는데 그냥 혼자서 그냥 이 정도면 됐지. 맞춤법 좀 틀리면 어때? 근데 그때 빡세게 해놓으면 나중에 작가가 됐을 때 편해요. 저는 이제 글을 쓰잖아요. 저는 그 이거 뭐 자랑은 아니지만 맞춤법을 그래도 좀 잘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글 쓸 때 편해. 더 빠르죠 작업이. 근데 맞춤법을 내가 잘 못 맞추는 사람이면 할 때마다 힘들죠. 시간이 더 들어. 그렇다고 해서 나는 작가가 되고 싶지만 맞춤법 공부하기 싫어. 난 작가가 되고 싶지만 묘사 공부하기 싫어. 난 소설가가 되고 싶지만 묘사는 너무 빡세니까 하기 싫어.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만 하고 싶은 일의 분야에서 인정받지 못하겠죠. 그러면 계속해서 좌절된 시간을 겪겠죠. 그러면 그게 과연 하고 싶은 일을 통해서 얻어지는 행복이냐는 거죠. 본인의 부족함을 깨닫겠지. 이제 이런 거죠. 아니면 근데 하고 싶은 일이 그러면 일이 아니다. 난 노는 것 뿐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좀 달라지는데.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하고 싶은 일이 노는 거다. 라고 했을 때 뭐 놀아도 놀 수도 있겠죠. 근데 운동도 그렇대요. 운동이란 것도 우리가 20, 30대 그런 그 운동에 관련된 호르몬이 많이 나올 때 몸을 한번 키워놓으면 나중에 운동을 좀 덜 해도 그 몸이 유지가 된대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운동 능력이 저하됐을 때 다시 이런 걸 만들려면 훨씬 더 많은 노력이 된다는 거죠. 이 처음에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놀고 그런 거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나중에 그것을 복구하려면 그거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이 들고 많은 노력이 드는데 안 해본 사람이 한다 그러면 그건 불가능에 가깝죠. 그러면 계속 놀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노는 사람은 그 노는 삶을 유지하는 게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게 물론 가능한 사람도 있지. 뭐 부모님의 돈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결혼을 했는데 아내나 남편이 돈을 벌어와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도 되는 사람도 존재하겠죠. 존재하겠지. 그래서 그것을 한다 그러면 그게 나의 행복이다. 그러면 그건 선택이니까 되죠. 근데 그런 선택지가 내 인생에서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인생의 선택지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남이 시키는 거 하고 살아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지니까. 그래서 내가 내 선택지를 끝까지 유지하려면 내가 하고 싶은 거든 하기 싫은 거든 어쨌건 무언가를 선택해서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거를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 그나마 제일 경쟁이 덜하고 미래가 보장되는 게 결국은 공부인 거예요. 내가 공부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내가 안 해서 막 내가 안 한 사람 입장에서 이런 말 하는 건 좀 그런데 아 이거 참 그러네요. 근데 저도 참 게으른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이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냥 공백을 두지 않는 삶을 산 것 같긴 해요. 그래야 나중에 그나마 선택지가 남아있고 하고 싶은 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젊을 때 편하게 살다가 늙어서 고생하면 레알 힘들겠네요 했는데 그렇죠. 젊어서는 솔직히 고생해도 별로 안 힘들어요. 아니 내가 꼰대라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지금 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도 지금 막 날 새고 막 이것저것 아직도 작업 많이 해요. 저는 막 그 이틀 밤새고 하고 하루 막 푹 자버리고 이런 걸 요즘도 가끔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3일을 밤새고 했어요. 3일을 밤새고 하고 그 다음날 그냥 자요. 평소처럼 자고 바로 다음날 또 복귀한단 말이죠. 그게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아파요. 그래서 더 많이 쉬어야 돼. 그래서 지금은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술을 끊었어. 예전에는 술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마셨거든요. 그때는 술을 마시면 좀 하여튼 그 마시는 분은 아시죠. 저랑 친한 분들은 아는데 이게 진짜 과장이 아니라 앉은 자리에서 각 8병 먹고 막 그랬어요. 소주를 짝으로 먹어 막 그 아니면 술집에서도 막 그렇게 싸놓고 먹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고량주를 각 1병씩 먹고 막 그랬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걸 아예 술을 먹질 않아요. 아예 입에 대질 않아요. 특별한 날이 아니면 이제 그렇게 해서 조금 그나마 좀 보완을 하는 건데 이게 나이가 더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이가 더 들면 더 많이 쉬어져야 돼. 더 많이 쉬어져야 되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내 몸을 혼자서 건사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또 지방에 강의를 간다. 그러면 그날 그냥 뭐 당일 그 사이에 어디 강의하는데 강의장 옆에서 그냥 쪽잠 자도 돼요. 밤에 쪽잠 자고 일어나서 다음날 강의하고 이래도 이럴 수도 있어. 근데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하잖아요. 다음날 강의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돈이 들죠. 돈이 들어. 당장 나이가 좀 더 들었을 땐 모텔을 잡아야겠죠. 나이가 더 들면 호텔을 잡아야 돼. 그 내 몸을 똑같이 유지하기 위해선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돼요. 내 몸에. 당장 옛날엔 병원 한 번 안 가도 잘 살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병원을 갔었어요. 근데 그 위아래로 내시경을 했단 말이에요. 위아래 내시경 태어나서 처음으로 수면 해봤어요. 아 그렇게 편한 걸 지금까지 맨정신으로 위아래를 뚫어봤네 지금까지. 아 참 어쨌건 근데 보니까 대장에도 뭔가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떼내고 위에는 염증이 있고 그래서 커피를 또 줄여야 돼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먹고 있네. 그리고 간에는 초음파를 했더니 거기도 문제가 생기니까 계속 체크를 해야 돼요. 청한 데가 없어. 앞으로는 계속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돈이 계속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사다못해 사소한 검사비라도 들어가는 거예요. 젊어서는 무슨 검사를 해. 술을 8병씩 먹고도 그거 멀쩡했는데 막 토하고 막 먹고 막 그랬었잖아요. 나만 그랬나? 근데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몸에 돈을 더 들여야 돼. 그게 꼭 돈이 아니어도 어쨌든 내 몸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쓰기 싫어도 써야 되는 시간과 돈이 생겨요. 점점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살기 위해서.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나한테 선택지가 없이 됐을 때 얼마나 과거에 내가 원망스럽겠어.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뭔가 하려고 했다 안 되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나이가 들었는데 선택지가 없어지면 뭔가를 해보고 시도했는데 안 됐으면 후회하진 않지. 그래도 해봤으니까 난 그만큼 노력했으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했고 딱 됐을 때 돌이켜보면 그거는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을 거예요. 자신을 용서하기가 힘들어질 거예요. 근데 어쨌건 우리의 현대인의 장점은
검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로봇으로 대체되거나 아니면 이런 노화가 정복되는 거는 미래에 이루어지겠지만 지금 우리의 현대의 우리는 우리가 가지는 장점은 검사가 더 뛰어나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자주 가야 됩니다. 제가 자꾸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뭐야? 그 길병원에 들어왔던 그 왓슨 있잖아요. 그 어쨌건 그 뭐라고 하지? 그 인공지능 의사라고 막 얘기됐던 왓슨. 근데 왓슨도 생각해 보면 생각이 아니라 그 이제 좀 들여다보면 그 왓슨이 막 처방하고 막 치료하고 막 사람들은 그게 막 수술까지 하는 줄 아는데 아니고 그냥 일종의 데이터베이스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병에 따라서 이 사람은 이제 그 일종의 진단 역할을 해주는 정도에 가깝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병원을 자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건강하게 100세 시대에 산다, 100세 시대가 됐다라는 거는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긴 것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인간 자체가 튼튼해지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뭐 잘 먹고 잘 자고 하니까. 근데 잘 먹은 거는 좀 됐어요. 인류가 잘 먹은 거는 그렇게 뭐 우리 세대만 있는 일은 아니죠. 물론 뭐 우리 뭐 윗세대만 해도 좀 잘 못 먹긴 했지만 그래도 뭐 잘 먹는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오래 살려면 항상 이런 병원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근데 병원을 가까이 하려면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건 지금 하기 싫은 것을 안 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점점 힘들어질 것은 확실해지는 거죠. 똑같이 살면 삶은 무조건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 몸은 약해지지. 그리고 우리 몸은 더 많은 관심을 필요로 할 거고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거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더 힘들어져요. 어쩔 수 없어. 더 힘들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 원래 인간은 자연계에서 그런 어떤 나이를 지나면 자연계는 더 이상 생명체를 원하지 않아. 그 생명은 자연계에서 역할이 끝난 거야. 근데 인간의 수명은 지금 현대 인간의 수명은 그것보다 넘어섰기 때문에 자연계가 가치를 인정하는 거에서 넘어서서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드는 거죠. 아 이거 참 이게 노인 비하처럼 들리는데 좀 그런 의미로 한 말은 아닙니다. 혹시라도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건 현대인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자연계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를 이룩해 나가야 된단 말이죠. 인간계가 원하는 걸 만들어 나가야겠죠. 그래서 그런 시간과 집중력 이런 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괜찮은 루틴을 만들어내야 돼. 괜찮은 루틴을 만들고 그리고 하기 싫은 일도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선택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에는 무조건 하기 싫은 일도 포함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를 내가 정말 뭐 내가 원하는 회사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되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 즐거운 일을 해. 그러면 거기에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게 아니죠, 실은. 거기에는 내가 하기 싫은 일도 무조건 포함돼요. 모든 일에는. 왜냐면 당장 출근해야 되잖아. 전철 타고 갈 거 아니에요. 버스 타고 갈 거 아니에요. 내가 운전해서 갈 수도 있겠지. 그건 하고 싶은 일 아니잖아요. 하기 싫잖아. 그럼 뭐 조금 하기 싫으니까 괜찮나? 그리고 얼마큼 하기 싫어야 싫은 거야? 이렇게 애매해진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서도 뭔가 자꾸 새로운 걸 또 해야 돼요. 시도를 해야 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매출을 신경 써야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가 그걸 하다 보면 계속 똑같은 일만 할 수 없잖아요. 직급이 올라가잖아. 그럼 또 누군가를 관리해야 될 수도 있어.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줘야 될 수도 있고. 그거는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애초에 들어갔던 게 아니니까. 그럼 새로운 일을 자꾸 해야 돼. 그리고 내가 더 올라가. 그러면 위에다가 이것도 뭐 위에다가 이렇게 아까 말했던 이런 정치력, 아까 스티븐 가트 이런 것도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게 무조건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 근데 내가 어느 한 분야에서 정말 특출나면 살아남을 수는 있어요. 하기 싫은 일 안 하고도. 우리가 야구를 떠올리면 돼요. 제가 야구는 잘 모르거든요. 틀린 말하면 뭐 잡아주세요. 내가 타자도 하고 그리고 수비도 하고 다 해야 돼. 어느 하나만 잘했을 때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근데 어느 하나를 특출나게 잘하면 살아남을 수 있죠. 뭐 지명타자 이런 걸로 돼서. 근데 그거는 진짜 소수예요. 경쟁이 더 치열해. 야구도 뭐 2군도 있고 뭐 3군도 있고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치열하게 해서 올라왔지만 거기에서 지명타자가 될 정도라면 실력이 더 뛰어날 거 아니에요. 물론 제가 이거 잘 모릅니다. 근데 어쨌건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만 잘하면 진짜로 어마어마하게 잘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그 일을 좋아할 수가 없어. 미친놈이 아니고서는. 그 정도로 반복하는 사람은 그건 진짜 미친 거지.
그 정도로 그 1000분의 1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재능도 뛰어나고 거기에 쏟아부은 시간도 보통 사람의 한 두세 배는 돼야 그 수준에 올라갈 거예요. 그건 진짜 미친놈들이야, 보통. 그 정도의 급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제가 이제 나쁘게 비하하는 게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을 담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가 그 정도로 노력한다는 거는 실은 모든 일을 다 싫어하게 돼. 아, 이런 표현 좀 그런가? 예를 들어서 서장훈이 어디 가서 이렇게 나오는 걸 이렇게 가끔 보면 농구가 싫었다고 하잖아요. 당연하지. 그 사람은 정말로 치열하게 살았거든요. 어쩌면 우리나라 최고였었고, 정말로 특출난, 일단 재능도 있으면서 노력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 일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 일을 정말로 싫어하게 돼. 왜냐면 무지막지하게 하고, 거기에 그걸 계속, 내가 그걸 안할 때도 그 생각만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일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고 해야 거기까지 올라가. 근데 일단 하기 싫은 걸안 하면 일단 거기까지 올라가는 건 배제해야겠죠? 지명타자는 못 돼. 그럼 1군에 올라가는 거, 1군에 올라갔을 땐 수비랑 그런 공격 다 해야 되죠? 근데 난 타자만 하고 싶어? 그러면 거기 못 올라가고 동네 야구를 한다. 근데 동네 야구에서도 누가 껴주겠어요? 타자만 하는데. 거기서 또 잘해야지. 근데 거기서 잘할 정도면 또 선수가 돼야 될 거고. 이게 애매해. 딜레마가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면 결국 하기 싫은 일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인데. 근데 하기 싫은 일과 하고 싶은 일을 적절히 섞어서 내 능력을 키운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사람은 결국 하고 싶은 일도 못 하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인생인 것 같아요. 이게 참 딜레마지. 네,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약간 저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에 가깝거든요. 어쨌건 제가 가방끈이 길잖아요. 공부를 오래 했단 말이죠. 어쨌건 박사를까지 했으니까. 그리고 박사 수료도 아니고 어쨌건 박사잖아요. 근데 박사인 사람이 이렇게 타 분야 거의 지식을 아우러서 이렇게 유튜브를 한다라는 건 실은 이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이단이죠, 이단. 학계의 이단. 제 지도 교수님 자체가 굉장히 자유로운 분이고 저를 존중해 주시는 분이어서 이거에 대해서도 되게 막 재밌어 하시고 나중에 같이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제막 선배들이나 이렇게 다른 뭐 이런 교수님들은 되게 좀 약간 좀안 좋게 보기도 해요. 안 좋게 보기도 하고. 예전에 특히나 뭐 팟캐스트나 이런 거뭐 그때는 물론 대학에 강의를 나가고 있을 때지만 제가 유튜브로 전환하는 시점에서는 그런 기업 강의나 이런 것만 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그것도 안 하고 이제 작가와 이런 유튜브 이런 강의, 그리고 가끔 이런 오프라인 강의를 하는데 그것도 요즘 잘안 하고. 그러면 이것도 실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걸로, 어쨌건 제가, 보통 이제 박사분들이 기업에 가서 하는 대우보다, 어떻게 보면 지금 되게 부족한 거죠. 지금 내가 만들어내는 건. 제가 어디 기업에서 이런 임원 생활을 할 때랑 비교를 해보면, 그 제가 벌어들이는 것도 훨씬 적죠. 근데, 적다고 해서 그러면 인생이 편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야. 그때 쓰는 시간과 이 신경에 비교했을 때, 절대 지금이 편한 상황은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만큼 잃는 게 있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왔을 때 되게 그 하루하루 더 많은 거를 하기 싫은 것들을 해야 돼요. 물론 임원 생활을 하면 대부분이 하기 싫은 거야. 윗사람 비유 맞춰야 돼. 이거 팀도 관리해야 돼. 본부해야 돼. 매출도 신경 써야 돼.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대학 강의는 그래도 좀 편하지. 아, 편하다고 하면 아, 교수님한테 죄송하고 편하다기보다는 좀 신경 쓸게 조금 적죠. 조금 적지. 뭐 없다는 건 아니고요. 뭐 다른 교수님들하고 관계도 당연히 있고 이런 과목이 나오면 그 과목에 대한 것도. 근데 이제 대학 강의의 장점은 올해 가르쳤던 걸 내년에도 가르친다는 거지. 예, 그게 이제 장점이니까 조금 이제 그래서 편하다는 표현을 쓴 거고 막 쉽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교과 과정이 막 슉슉 변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중고등학교처럼 이 학생들한 뭐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내가 그렇게 이 학생들의 이런 모든 걸 책임질 필요가 없고 어쨌건 좀 거리가 있잖아요. 대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칠 때는 뭐 중고등학교 선생님 들어가는 물론 제가 중고등학생을 가르쳐 본 적은 없지만 배워본 적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도 조금 좀 수월하죠. 첫 해는 좀 어렵지. 이제 강의를 처음 해 보니까. 근데 한 학기 넘어가고 이제 그 다음 해가 됐을 때는 좀 강의 자체는 좀 편하죠.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어쨌건 내가 하고 싶은 일, 근데 그 대학에서 강의를 하기 위해서 하기 싫은 일을 얼마나 했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일을 말씀을 드리는 건 저도 좀 어느 정도의 뭐 손해라면 손해고 그렇지만 좀 이런 다른 기회비용, 좀큰 기회비용들을 감수하고 하고 싶은 일을 위주로 사는 상황이란 말이죠, 저도. 그런데 하고 싶은 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기 싫은 일에 대한, 그리고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굉장한 노력이 들어간다. 라고 이제 저는 경험자로서,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서 이제 드리는 말씀이죠. 이게 계속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돌아보면 이게 설 곳이 없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계속해서 이제 무언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거에서 의미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지, 그것을 내가 하고 싶냐, 하기 싫으냐로 판단해서는 안될것 같아요. 왜냐면 모든 일에는 하기 싫은 게다 존재해요. 하기 싫은 게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의미를, 내가 가진 의미를 찾기 위해서 그것을 해내는 거지, 하고 싶은 것만 한다라고 기준을 잡으면 결국 하기 싫은 것만 하게 돼요. 왜냐면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순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그 경쟁에서 이겨내려면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순간 경쟁에서도 밀릴 거고, 그러면 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을 번갈아 가면서 하면서 그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설 곳은 결국 빈자리, 누군가가 시키는 거, 이것만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인생을 되게 길게 봐야 돼요. 내 인생이 짧을지언정 인생을 길게 봐야 그나마 내일이 오늘과 같은 거지. 아,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야 되지만,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삶을 추구하지만 내일이 오늘과 같은 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한 거죠. 그렇죠.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내일이 오늘보다 낫겠죠. 낫겠지만 내일이 오늘과 같은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그리고 그것이 그러니까 내일이 오늘과 같은 것만으로도 오늘 행복한 일이 있었을 때 오늘의 행복을 행복으로 볼수 있는데, 내일이 오늘보다 불행하고 그 다음날은 더 힘들어지고 이러면 오늘 아무리 행복했어도 이게 행복으로 기억이 안 돼요. 저는 대학을 되게 늦게 들어갔거든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근데 지금 그래도 뭐 그게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되는 거지. 내가 지금도 어디 가서 막그 힘들고 하기 싫은 거막 해갖고 막 하기 싫은 것만 하고 살고 있으면 그 시간을 되게 원망할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물론 지금 행복도 중요하고 그걸 추구해야 되지만 지금 행복을 바라볼 기억도 소중한 거예요. 그게 모든 행복은 다 기억으로 전환되니까. 근데 그 기억은 미래에 내가 할 거니까 그 기억을 돌이킬 때 기억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을 정도 수준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그게 나의 과거가 원망스럽고 과거를 불행의 씨앗으로 바라볼 정도의 미래가 되면 그거는 모든 인생을 먹칠을 해놓는 거가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했죠. 근데 이제 자꾸 이제 나이가 들고 과거를 돌이켜 볼수 있는 나이가 되니까 어쨌건 인생에서 이제 전환점은 돌았을 거 아니에요? 아닌가? 나는 뭐 만세 세대인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건 전환점을 도운 시점에서 보면 그런 게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시간이 흘러가는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이죠. 근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면 그런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되게 좋죠. 그렇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산다고 해서 인생이 안 힘든 건 아니에요. 인생이 더 힘들죠.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는 순간 인생은 힘들어진다.